여긴 숙소인가? 지금 상황이 워낙 긴박하니까 일단 여기서 잠깐 쉬고 있어. 숙박 절차는 내가 처리했으니까 방해받지 않고 쉴 수 있을 거야. 미안. 적어도 지금은 네가 나설 때가 아니야. 나한테 맡겨줘. 나이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 거야? 너 괜찮은 거지? 너무 걱정하지 마. 내 판단이 맞는다면 작은 파장이 있어도 큰 재앙이 되지는 않을 거야. 좋은 소식이 있을 때까지 일단 정신력과 체력을 회복해둬. 목소리가 사라졌어.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스크라무쉬가 마지막에 했던 말은 무슨 뜻일까? 그리고 왜 아까 네 손을 잡은 거야? 역사를 바꾸려 한다고? 그게 가능해? 맞아. 역사를 바꿀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건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이라고. 예를 들어 내가 여관의 물을 전부 마셔버렸다고 쳐.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다고 해도 내가 물을 마셨다는 사실은 내가 기억하고 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왠지 스카라무슈가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를 것 같단 말이야. 잘 모르겠어. 미안. 내가 너무 덤벙댔어. 이게 다 스카라무슈 그 녀석 때문이야. 그나저나 자신의 존재를 지운다는 게 말이 돼? 설마 세계수 안에선 그런 짓도 할 수 있는 거야?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도대체 스카라무슈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으아이, 짜증나는 녀석! 왜 자꾸 귀찮게 만들고 난리야! 혹시 스카라무슈가 성공할 리는 없겠지? 정말 성공한다면 스카라무슈와 연관된 사람들은 전부 영향을 받는 거잖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정말 없는 것 같네. 이제 뭘 하면 될까? 잠이나 자야 하나?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잠이 안 올 것 같아.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주의력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겠어. 음식 이름 말하기 게임이나 할까? 나부터 시작한다. 첫 번째는 몬드 생선구이, 버섯 닭꼬치, 장원 팬케이크, 크림 슈츄, 버터 송이구이, 그리고 절은 고추 치킨, 행인 두부, 만족 샐러드, 또 선도장, 황금 새우볼, 고기 죽순 데침, 연밥 계란찜. 나 방금 전까지 뭐 하고 있었지? 무슨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내용이 생각나지 않아. 뭐였더라? 응? 스카라무슈? 음식 이름인가? 진짜 이상한 이름이네.
그래? 왜 아까부터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거야? 내가 무슨 말실수라도 했어? 근데 스카라무시는 누구 이름이야? 이름이라기보단 별명 같은데? 어? 그래? 어디로 갈 건데? 좋긴 한데 표정이 왜 그래? 급한 일이야? 오랜만이구나. 그래, 말해보렴. 아, 그걸 묻다니. 그래, 궁금하다면 다시 말해주마. 과거 이나즈마 뇌전 오전은 아메노마, 후츠, 이신, 도움에 센주 다섯 유파가 있었어. 다섯 유파가 사용하는 단조 기에는 쇼군님이 직접 전수했고 천재 장인들이 끊임없이 개선하고 발전시켰지. 하지만 검을 단조하는 가문들은 하나 둘씩 몰락했고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건 우리 아메노마 가문밖에 없단다. 아이참, 다행히 최근 가에디아라 카즈아가 이나즈마로 돌아와 이신의 기술을 이어받았으니 두 가문이 남았다고 할 수 있겠군. 카즈아가 검을 단조할 때 자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생각났다. 그런 일이 있긴 했어. 당시 뇌전오전 몰락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었지. 휴, 그 일은 아직도 우리에게 상처로 남아있단다. 사실 내가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인데 다른 가문이 몰락했다는 게 신경 쓰여서 카에데아라 카즈하에게 물어봤지. 카즈하는 나도 뇌전 오전의 후손이니 알 자격이 있다며 솔직하게 답해줬단다. 뭐 자네한테 알려줘도 상관없겠지만 결코 즐거운 이야기는 아니지. 뇌전 오전은 미친 도검 장인의 후손에게 보복당한 거야. 보복이라니? 어째서? 전설에 따르면 400년 전에 타타라스나 용광로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 있던 검 장인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용광로로 뛰어들었지. 타타라스나의 단조와 재련 기술은 아주 뛰어났고 당시 타타라스나를 관리하던 조병사 니와는 카에디아라 가문과 사돈지간이었단다. 조병사 니와님과 검장인이 함께 용광로로 들어갔고 용광로는 안정됐지만 두 분은... 검장인 가문은 몰락했고 그의 아들은 고아가 돼서 매일매일을 증오 속에서 살아갔지. 그는 모든 걸 이나즈마의 탓으로 돌렸어. 아버지의 죽음을 모른 채 하는 쇼군님을 증오했고 아버지를 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증오했단다. 하지만 그는 복수할 힘이 없어서 증오를 자손들에게 물려줬어.
그렇게 그의 가문은 대대손손 증오를 품은 채 고달프게 살았지. 다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줄 알았지만 100년 전 가문을 이어받은 가주는 현상에 불만을 품고 있으나 힘이 부족해서 결국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지. 뇌전 오전에게 복수하기로 한 거야. 분노를 발산하고 이나즈마 단조업 기반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도움의 가문 출신이었던 그는 자기 가문의 다른 장인들까지 전부 죽여버렸어. 100년 전의 학살은 모두 그가 주도했지. 하지만 가에데아라 가문과 가미사토 가문의 후손과 장인을 공격하던 도중 반격을 받아 현장에서 사망했단다. 덕분에 가에데아라가 대피하는 이신류는 대를 끊기지 않았어. 뭐,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겠구나. 뭐 더 묻고 싶은 거 있어? 가에데아라 가자? 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차를 마셨는데 꽤 좋아 보였단다. 천만에. 표정을 보아하니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거지? 내가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그럼 다음 장소로 어서 출발하자. 네가 앞장서 난 따라갈 테니까. 휴, 다 지난 일이지만 다시 꺼내려니 여전히 슬프군. 야시로 봉행부잖아? 설마... 여행자, 오랜만이야. 봉행 어르신과 아가씨를 찾는 거라면 아쉽지만 오늘은 댁에 안 계셔서. 공무를 처리하러 간 거야? 봉행 어르신은 공무 처리를 위해 자리를 비우셨고 아가씨는 봉행 어르신 대신 회의에 참석하러 가셨어. 급한 일이라면 안에서 기다려도 좋아. 어떻게 할래? 들어갈까? 다른 사람이라면 안 되겠지만 넌 봉행 어르신과 아가씨와 절친한 사이니 괜찮을 것 같아. 고마워. 그럼 들어간다. 응?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뭐 묻고 싶은 거라도 있니? 물론이지. 네 이야기는 아가씨한테서 많이 들었단다. 뭐가 궁금하니? 너희 덕분에 두 분 다 잘 지내신단다. 아가씨는 요즘 각종 회의에 출석하시느라 바쁘시고 가끔 봉행 어르신을 도와 민간 조직을 방문하시지. 그리고 봉행 어르신은 평소처럼 늘 바쁘시단다. 굳이 첨언하자면 최근에는 기분이 좋아 보이시더구나. 별 이상 없는데? 그렇단다. 어때? 더 묻고 싶은 거 있어? 괜찮단다. 바쁘지 않으면 봉행부에 자주 놀러오렴. 아가씨는 늘 너를 언급하신단다. 너 같은 대단한 친구가 있어서 기쁘다고 하셨지. 네가 이나즈마에 온 뒤로 모든 게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네가 바로 소위 말하는 귀인인가 보구나.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봉행 어르신이 식사하실 때마다 토마가 함께하는데 옆에서 둘의 대화를 듣는 게 이 늙은이의 낙이란다. 공무 때문에 외식하고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봉행 어르신은 웬만하면 저택에서 식사를 선호하시지. 웬만한 요리사보다 요리 솜씨가 좋은 토마 때문이라고 하시던데 봉행 어르신께선 언제나 집을 그리워하시는 모양이야. 너는 모르겠지만 봉행 어르신과 아가씨는 늘 너를 언급할 때마다 수십 년지기 친구처럼 말하시지. 가끔 아가씨도 끼어서 다 함께 가족 식사를 하시는데 최근 그럴 때마다 네 이야기가 늘 빠지지 않았단다. 전대 봉행 어르신과 부인께서 돌아가신 지도 언 몇 년이 흘렀구나. 이 늙은이는 봉행 어르신과 아가씨가 성장하는 걸 지켜봐 왔지. 두 분의 신분으로는 너희처럼 재미있고 믿을만한 벗을 사귀기 쉽지 않은데 참 다행이야. 그러니 시간 나면 자주 봉행부에 놀러오렴. 이 늙은이의 부탁이란다. 정말 고맙구나. 나도 여기가 좋아. 그리고 할머니 말대로라면 야시로 봉행부 음식은 정말 맛있겠네. 으이, 상상만 해도 군침이 도는걸. 다음에는 밥 먹으러... 아니, 놀러 와야겠어. 물론 식사 시간에 오는 게 가장 좋겠지. 물론이지. 언제든지 오렴. 그럼 이만 가볼게. 그런데... 이제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알았어. 할머니 안녕. 배웅 나올 필요 없어. 그래. 다음에 만나자꾸나. 벌써 가려는 거야? 응. 볼일은 다 봤으니 걱정하지 마. 알았어. 그럼 여정이 순조롭기를 빌게. 모든 여정이 순조롭길 빌게. 밖에서는 차나 깨나 안전과 건강 조심하렴.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뭘 찾으러 온 거야? 어? 여행자와 페이몬? 자비에? 네가 여긴 무슨 일이야? 마침 여기에 볼 일이 있어서 왔어. 너희는 무슨 일로 온 거야? 알아보고 싶은 일이 있어서 왔어. 물론이지. 일대 용광로를 연구했었거든.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물어봐. 아주 빠삭하지. 예전부터 이 근처를 자주 오고 갔거든. 게다가 다른 곳에서 한때 타타라스나에 살던 후손들을 만나 이곳의 생생한 역사를 들었지. 그건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타타라스나는 역사가 아주 유구한 곳이라는 건 너도 알고 있잖아? 내가 알기론 타타라스나는 단조와 재련의 핵심 지역 중 하나로 천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지만 용광로에 두 번이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 두 번씩이나? 몇 년 전에 한 번, 그리고 수백 년 전에 한 번 사고가 있었지. 참, 그 시절에 폰타인 장인이 이곳에 왔었대. 폰타인과 인하지만은 아주 오래전부터 기술 교류를 해왔던 모양이야.
그 장인은 타타라스나의 귀빈이었다더라. 이봐, 너 대체 뭘 알아보려고 타타라스나에 온 거야? 그냥 자비에한테 물어봐. 어, 이곳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온 거구나. 맞다, 너 왜 오늘따라 자꾸 역사를 묻고 다니는 거야? 어? 갑자기 역사에 흥미가 생긴 거야? 얼마든지 물어봐. 가부키모노라. 처음 듣는걸? 가부키모노는 이나즈마에서 괴짜를 지칭하는 단어라는 건 나도 알아.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보고 싶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을 본 적 없어. 타타라스나와 관련된 전설에도 가부키모노란 단어는 없었고. 별 말씀해. 가는 거야? 그럼 안녕, 자비에. 천만에.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야. 그럼 나중에 보자. 이제 궁금한 건 전부 알아낸 거야? 그래. 그런데 너 오늘 왠지 고민이 많아 보이네. 기운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곁을 지켜줄 테니까. 아니면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갈까? 공복 상태로는 힘든 삶을 이길 수 없다고. 그럼 어서 나이다를 만나러 가자. 어, 너이구나. 아카바 사와다,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그래, 바쁘지 않다면 같이 이야기 좀 할까? 좋긴 한데, 무슨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야? 당연히 저번에 얘기했던 그 주제지. 너 타타라스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지? 히히. 어디 한번 드러나 볼까? 하지만 딱히 진전은 없어. 응? 아, 물론이지. 내 글도 필요하니? 가져가.
어때? 참! 저번에 알아낸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지? 마침 우리는 이나즈마에서 오는 길이거든? 여행자, 우리가 알아낸 정보를 들려줘도 될까? 중요한 정보야? 말하자면 길어. 사실 우리는 이나즈마에 친구가 있거든. 와, 이런 것까지 알아내다니 정말 고마워. 이 모든 건 복수 때문에 시작된 거였어. 아메 노마의 후손이 말한 거라면 틀림없겠지. 에휴, 역시 귀신 이야기 같은 건 아니었네. 이 정보는 제 추측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당시 검 장인은 아주 중요한 존재였나 봐요. 장인에게 해를 입히는 건 권력자를 향한 복수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니. 알았어요. 당신의 추측이 맞는 것 같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소설을 그만둬야 하는 건 아니죠. 또 투덕대기 시작하네. 참 열정이 넘친다니까. 아, 미안. 계속 우리 얘기만 떠들었네. 정보 고마워. 천만에. 그럼 안녕. 또 알아낸 거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줘. 그래? 좋아. 이제 소설을 계속 쓸 수 있겠어. 그런데 이 이야기 어째 좀 오싹하네.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이야. 지냈어? 와, 말도 마. 제대로 자지도 못했어. 그날 밤 여행자랑 얘기를 나누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날이 다 밝았지 뭐야. 그런데 갑자기 또 이나즈마로 가자는 거야. 스카라 무슈라. 코드네임인가?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뭐 할 말이라도 있어? 여행자? 야! 너 안색이 안 좋아 보여. 그런 일이 있었구나. 스카라 무슈라는 이름의 인형은 세계수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워버렸구나. 과거를 바꾸기 위해서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걸까? 여행자 말대로라면 스카라 무슈는 수메르의 신이 될 뻔했다는 건데 내 기억과는 좀 다른걸? 우리가 쓰러뜨린 기체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거든. 하지만 아예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아니야. 정말 누군가 세계수 내부로 들어가 자신의 존재를 지운다면
세상은 그에 따라 변하거든. 그러니까 스카라무슈가 세상을 바꿔버린 탓에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지? 맞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누가 이런 일을 저지르겠어. 여행자는 티바트 바깥의 세계에서 온 존재라 세계수에 기록된 정보가 없어. 그래서 세계수를 수정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뀐 과거를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있다면 아마 너밖에 없을 거야. 정말 놀라운 사실이네. 하지만 스카라무시라는 녀석은 왜 그런 짓을 한 걸까? 가진 정보로 추측해볼 수밖에. 스카라무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는 건 이제 너뿐이잖아.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거야? 이미 죽은 사람의 역사를 바꿀 수는 없었지? 스카라무슈는 자신이 배신당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으니 타타라스나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들을 친구로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인간에 대한 증오심이 누그러지고 과거의 친구들을 구하려 했겠지. 추측이 합리적으로 맞아떨어지는걸. 마침 스카라무슈는 도토레의 도움을 받아 신이 됐기에 세계수와 연결할 수 있는 권능을 가졌고, 그 권능 덕분에 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계수에서 자신의 기록을 지울 수 있었지. 말이 되긴 하는데 스카라무슈의 옛 지인들은 결국 좋은 결말을 얻지는 못했잖아. 최선을 다해 무언가를 해냈지만 결국 헛수고였다니. 이런 느낌 정말 싫다. 잠깐만 기다려.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찾았다. 아마 이걸 거야. 역시 나한테도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견됐어. 여행자의 주장을 증명할 만한 정보야. 그게 뭔데? 구석에 박아두고 잊어버렸던 기록이야. 직접 확인해봐. 동화네? 누가 쓴 건데? 이 기록의 작성자는 바로 나야. 왜? 나이다가 쓴 동화가 스카라무슈와 연관이 있다고? 여행자의 설명을 결합해보면 내가 남겨둔 이 이야기는 뭔가 특별한 것을 암시하고 있어. 잠깐! 설마 이 기록은 예전에 기록된 건가? 맞아. 비록 스카라무슈와 가부키모노에 관한 내용은 전부 수정되었지만 내가 직접 쓴 이 이야기는 영향을 받지 않았어. 세계수 내부의 정보를 고치는 건 티바트 자체를 고치는 것과 같아. 하지만 세계수는 일부러 숨겨둔 정보를 바꿀 수 없지. 이 기록은 분명 내가 스카라무슈가 세계수에 진입하기 전에 남겨둔 백업 기록일 거야.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 이런 방법을 생각해내다니! 아마 난 보험삼아 여행자와 스카라무슈를 같이 세계수에 들여보냈을 거야. 문제가 생겨도 여행자라면 모든 걸 기억할 테니까. 현재 세계수에 기록된 정보들은 이 이야기와 서로 대응하고 있어.
현실과 다른 부분이 바로 여행자가 말한 지워진 스카라무슈의 일생이겠지. 여우 가죽을 쓴 괴물이 여우머리에 숨어들었다. 그들은 늘 함께 지냈고 서로를 친구라 부르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가끔 밤에 괴물은 가죽을 벗고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탄식했다. 난 이상하게 생겼는데 저들은 멍청해서 눈치 못 챘지. 참 안타까운걸. 하지만 곧 괴물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무리의 다른 존재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흰색 나무로 조각되고 유기당한 작은 고양이였다. 고양이는 여우가 되고 싶었지만 그의 꼬리는 여우보다 길었고 귀는 너무 짧았다. 다른 여우들은 슬퍼하는 고양이를 위로해 주었다. 우리는 그래도 널 동료로 생각해. 이런 아름다운 감정을 혐오한 괴물은 모든 걸 망쳐버리기 위해 산에 불을 질렀다. 불을 끄려면 누군가가 반드시 희생해야만 했다. 이때 한 회색 여우가 나서서 괴물과 대화를 나누었다. 넌 똑똑하니까 우리를 도울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을 거야. 괴물은 웃으며 회색 여우를 불길 곁으로 데리고 간 뒤 여우를 죽여버렸다. 회색 여우의 심장은 맑고 아름다운 물방울로 다시 만들어졌다. 괴물은 그 물방울을 고양이에게 건네며 말했다. 다들 널 희생시키는 데 동의했어. 이걸 쓰고 동료들을 위해 희생해줘. 고양이는 불을 끄는 데 성공했지만 그는 여우 무리를 떠나 날개가 부러진 새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둘은 평생 서로를 의지하자고 약속했지만 새의 수명은 너무 짧아 곧 숨을 거두고 말았다. 고양이는 새를 땅에 묻어준 뒤 산을 떠났다. 그 뒤로 고양이는 산에 자라는 그 어떤 나뭇잎도 그 어떤 동물도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방황했고 달빛을 보며 이를 갈았다. 고양이는 달을 삼키고 달빛을 찢어 갈기고 싶었다. 모든 게 어둠으로 돌아가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난 새로운 달이 될 거야. 유일한 달 말이야. 그럼 새와 여우, 그리고 고양이가 존재했으며 그들의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아무도 모를 테니까. 알겠다! 전부 생각났어. 내가 최선을 다해 남긴 백업 기록은 스카라무슈의 기억이었던 거야. 스카라무슈는 신이 되기 위해 수많은 실험과 개조를 거쳤어. 인간이 아닌 인형이었기 때문에 그런 실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 이 기억은 당시 학자들이 스카라무슈에게서 추출한 거야. 어쩌면 스카라무슈를 막기 위해 남겨둔 걸지도 모르지. 신을 만드는 건 계획의 첫 단계에 불과해. 신을 통제하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의 기억을 백업해 뒀던 거야. 난 이 파일들을 내 꿈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어. 그리고 그럴듯한 이야기로 암호화했지. 덕분에 이 이야기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던 거야. 스카라무슈가 진짜 존재했다니. 분명 우리와 여러 번 만났고 심지어 마주칠 때마다 다투었는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깔끔하게 잊어버렸다니. 스카라무슈는 강림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주겠다고 약속했어. 비록 원하는 정보는 얻지 못했지만 너에게 도움을 주었지. 그는 사라지기 전 아주 중요한 단서를 남겼어. 네 가족이 켈리아에 강림했었다는 사실 말이야. 하지만 세계수 내부의 정보가 바뀌면서 우인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어. 아마 이런 집행관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겠지. 네 말대로라면 난 스카라무슈를 좋아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런 결말도 싫은걸. 그래서 지혜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야.
우리는 받고 인지했으며 이해했으나 여전히 문제 속에 갇혀있지. 정답은 결코 하나가 아니야. 이 세상 모든 생명은 항상 진실을 추구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를 갈망하지. 누군가에게 진실을 알려준다는 건 운명의 선택권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들은 헛수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사라지는 것도 스카라무쇼에게는 분명 큰 의미가 있을 거야. 하지만 어두운 구름 아래로 내려가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더라도 지혜의 불빛은 항상 좋은 결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 이게 바로 네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잖아. 그래, 나이다 말이 맞아. 기운내. 일단 뭐라도 먹으러 갈까? 무거운 주제는 잠시 후에 다시 토론하자. 좋은 방법이야. 그럼 부탁할게, 페이몬. 같이 나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고 와. 나한테 맡겨. 좋아. 네가 마음이 착잡하다는 거 알겠으니까 일단 나가보자. 바자르 포장마차에서 먹을 것 좀 사자. 기분 전환 좀 하자고. 너만이 모든 걸 기억한다는 건 슬픈 일이겠지. 하지만 난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난 따로 연구해야 할 일이 남았으니까 기분 전환은 너희들끼리 해.